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가 법원에 의해서 판단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한 차례 발부된 적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가 매우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받은 수억 원 중에 대장동 보도가 불거지자 그 중에 1억을 유동규에게 다시 돌려줬다 라는 의혹을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적절치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체포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분신이라고 말했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는 1면에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대장동 일당의 돈을 수억 원 받았는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그중에 1억을 유동규에게 돌려줬다라는 의혹을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현금, 캐시.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1면에 김용 부원장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에게 받은 돈 중 1억을 돌려줬다 라는 의혹을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시점은 대장동 특혜 언론 보도가 났던 시점. 김용 부원장이 의혹이 번지자 7억 중에 1억을 반환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입장도 나왔는데 정치 탄압이다, 불법 자금 1원도 안 썼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압 주장이 정당한지 국민들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소위 배달 사고를 내서 8억 중에 1억을 챙긴 정황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 중에 1억을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돌려주었다면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연관성입니다. 연관성. 한겨레신문이 오늘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대선 자금을 띄운 검찰,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입증 가능할까? 한겨레신문이 매우 의미심장한 기사 제목을 뽑았어요. 대선 자금 띄운 검찰,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 입증 가능할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측근 김용이 받은 것까지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쓰였다라는 그 연관성 증거이냐라는 물음으로도 들립니다.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경선 시기 수수, 캠프로 유입된 걸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증, 증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조작하거나 유동규를 강하게 회유하거나 내지 협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39% 경향신문 18면에 써있는 기사입니다. 2050년 1인 가구 39%, 서울 가구 수는 8년 뒤 감소 시작한다. 나 혼자 산다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2050년에 40% 가까이가 나 혼자 산다가 된다. 서울 가구 수도 8년 뒤에 감소가 시작된다. 통계청이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집 중 한 집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150. 오늘 한국일보가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엔화 32년 만에 150엔 붕괴. 제2의 아시아 환란 공포다라고 한국일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긴급 채권 매입 나섰지만 물거품이다. 킹달러 와중에
중국 위안화 가치 동반 추락에 엔화 붕괴 겹치고 겹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돌직구쇼의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아침 조금 전이죠. 검찰이 체포한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웅 영장 승부수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과연 김용 부원장은 체포된 부원장은 어떤 진술을 검찰에 할까?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검찰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현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을 반영해서 대형 미디어월에 이 캐시의 흐름을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대장동 일당에게서 김용에게까지 갔는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의혹을 저희들이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을 따라가야 한다. 그 돈의 흐름이 복잡해서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억 마련하라. 그래서 서울 서초구 천화동이 4호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가 회계 담당 이모 이사에게 돈을 마련해 전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자, 그래서 남욱의 지시로 회계 담당 이모 이사가 돈을 마련합니다. 검찰의 시각입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 아파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전략 사업실장에게 회계 담당 이모 이사가 돈을 전달한다. 정민용 씨 집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전 실장이 이 돈을 갖고 누구에게 전달할까? 장소로가 이동합니다.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누가 찾아오냐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찾아와서 유동규가 이 돈을 김용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남욱이 회계 담당 이모 이사에게 지시하고 이 이모 이사가 돈을 마련해서 정민용에게 정민용 집 지하주차장에게 그리고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유동규가 다시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 라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돈의 흐름 이렇게 해서 8억여 원이 전달이 됐는데 그중에 유동규가 1억을 배달사고 내고 7억여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용 전 부원장이 그중 1억을 다시 유동규에게 돌려줬다라는 의혹도 오늘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천하람 변호사님, 네. 지금 돈의 흐름이에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남욱 등의 진술, 유동규의 진술이 일치했고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돈을 전달한 이모, 회계 담당 이사의 뭐 메모까지 세 개가 다 일치한다. 일단 이 돈의 흐름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일단 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런 거할때 계좌 이체하겠습니까? 안 하죠. 현금으로. 네, 뭐 카카오페이로 보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카카오톡 현금으로.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중간에 그 8억인데 그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현금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은 그 상황을 덮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결국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메모나 장부가 나오느냐가 핵심적인 수사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중요한데 담당자들의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일치하고 그 진술과 증거까지 일치한다면 그럼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통 자기에게도 죄가 될수 있을 만한 사항을 불리한 것을 진술하는 것은 신빙성 높게 칩니다. 예. 그런데 범죄에 가담한 공범자들 다수가 공통된 진술을 한다. 이거는 뭐 신빙성 입장에서 거의 최강 수준이거든요. 남욱과 유동규 모두가 진술이 일치한다면 그럼요.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다 같이 입을 맞추는 거 아니냐, 회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가 물증이 있느냐. 장부나 뭐 메모나 이런 그렇죠. 거. 아무리 사람들이 공동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물증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국민 감정상의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모까지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런 범죄 행각, 특히 물밑에서 현금을 주고받은 범죄 행각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일자, 금액, 장소가 꽤나 구체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조금 전 김용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된 김용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검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영장 기재 내용을 보면 20대 대통령 선거 준비 중이란 말이 들어가요. 유동규 등과 공모하여 남욱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선 자금 의혹을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겁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법원의 판단이 있겠죠. 법원은 한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대변인님, 예.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 중에서 의혹이 보도되니까 이돈 받은 것 중에 1억을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돌려줬다. 예. 이런 내용도 오늘 단독 보도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격적인 게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대장동에 관한 의혹 보도가 되고 난 다음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재명 당시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장동은 성남시장 시절 때 최대 치적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9월달, 작년 이제 그 선거가 있었던 해에 추석을 전후해서 대장동에 관련된 의혹들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장동은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막 바뀌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다면 아마 이런 일, 돈 돌려주지 않고 더 순차적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갔을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억 원을 받은 상태 속에서 돌려줬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들이 상당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지만 받았다는 사람이 끝끝내 부인할 수도 있는 건데, 예. 돈을 받고 난 다음 문제가 있음을 알고 돌려줬다면 여기에 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줬는지에 대한 근거들도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속도를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 부원장이 긴급 체포가 된것 아닙니까? 네. 근데 문득 이 사건이 너무 커지게 되다 보니까 꼭 2016년 말에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긴급 체포가 되면서부터 이른바 국정농단, 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엄청난 대한민국 정치의 후폭풍이 불었는데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될 즈음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라 그랬냐. 깃털 최순실이 아니라 머리 박근혜, 몸통 새누리. 이렇게 그 당시 민주당의 입장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김용 부원장은 누가 뭐래도 본인의 분신이라고 얘기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후에 이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나게 될지 벌써부터 이 일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오늘 네.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억을 돌려줬다라는 건 김용 부원장도 이 현금의 성격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미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유동규의 1억과 김용의 1억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의 1억은 만약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검찰이 이건 그것은 자기가 착복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백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다 없다에 있어서 자기가 손해볼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발언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예.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김용의 1억은 다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도로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자기가 착복한 것을 뱉어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정치 자금으로 굴러갔는지 아닌 것은 더 검찰이 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무리하게 빨리 압수수색을 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었다 왔습니다만 옛날에 한명숙 재판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실제의 그 구성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실제로 개연성 있게 검찰 입장에서도 예. 완전히 입증해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언론에서도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이것을 입증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예. 모멘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김용 부원장이 그중 1억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 돌려줬다면 자 과연 이 돈의 성격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재판부는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9월이에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아, 잘 안 보여서 글씨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보도 후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돌려줌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11시에 특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것인데 저희 채널A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소위 물증이 하나가 있다. 메모다. 앞서서 제가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계 담당 이모 이사가 나옵니다. 그 이모 이사가 메모를 작성해놨는데 검찰이 그 메모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언급했던 그 부분인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입 열기 시작한 대장동 일당 검찰 8억 메모 물증 확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욱이 이모 이사에게 자 그리고 이모 이사가 정민용에게 남욱이 만든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가져다주는 중간 전달체 역할을 했다. 아까 봤고요.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전달 당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전달했다. 액수 시기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메모를 서울 모처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최근 수사팀이 이걸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 메모를. 지난주 해당 장소로 이모 이사와 수사관이 같이 가서 메모를 확보했다. 이건 대장동 일당 등이 진술을 했다는 거죠. 나 이거 메모 있다. 그런데 그 메모 내용을 봤더니 남욱이 진술한 부분, 유동규가 진술한 부분과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하더라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김용 체포영장 청구 시 해당 메모가 물증으로 제출됐다. 그래서 법원이 이 물증을 보고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자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이라는 궁금증도 나옵니다. 메모가 있다. 메모가 있다. 천하람 변호사님 아까 언급했던 이 물증이 이 메모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저런 게 보험이죠. 보험 겸 기록용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그때 대장동에 보면 이 오고 가고 마련하고 이런 현금이 수백억에 달한다라는 보도들이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장동 일당도 본인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뽑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다. 왜 그러냐면은
저 대장동 일당들이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금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간 건지 이런 거 관련해서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면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부 기록을 남겨놓는 용도 겸 또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돈을 전달하고 이런 걸 했을 때는 보험이죠. 이거 우리한테 서운하게 하고 수 틀리면은 이거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라고 하는 보험용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 일단 현재로서는 추측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건화가 되고 이걸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하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물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뭐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고 이런 형태의 메모가 있고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게다가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물증도 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에 우리가 들어보겠지만 최측근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최측근이 받았다고 해서 이 대표가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김용 부원장이 돈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에서는 자 지금 검찰이 진술도 확보했고 물증도 확보했다. 그리고 돈을 또 돌려줬다라는 내용도 오늘 여러 조간신 분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용 부원장이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선 자금으로 가지고 간다. 아마 대선 자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들은 저희는 사실상 그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자체에서 기자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것이 김용이 대선 자금 조달 업무를 맡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자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어느 것 하나 확인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저희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위보다는 의도성이 짙은 검찰발 여론전에 민주당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에서의 지적도 저희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조금 있다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밝히겠습니다만 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선 자금으로 끌고 가야 이것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의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에도 사실 50호클럽은 왜 가만히 두고 이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전체적인 대장동 일당들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그 유동규가 오늘 갑자기 또 어제 저녁인가요?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뭐 유동규와 관련된 의혹이 조금이라도 짙다면 검찰은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서 유동규를 석방하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들이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인 의혹이 그리고 진위보다는 의도성이 깊은 이런 기사나 보도 같은 경우 검찰발 기사 같은 경우만 저희가 모든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고 혐의 단계예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럼 김용 부원장이 돈을 전달받았다라는 의혹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방적인 사람들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2016년도에 기시감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고영태 일당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추켜세웠던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고 그런 일들에 따라서 수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내용들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 있었던 수첩들, 지금 있는 메모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당시 안종범 수첩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나와서 꼼꼼하게 기록됐던 내용들이 결국 추가적인 수사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봐야 되는데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부동산 최대 비리로 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사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아무 관계없다고 얘기했고 유동규 씨 구속됐을 때만 하더라도 저 사람은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측근 정도는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김용 부원장에 관련된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예. 진술도 메모도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그 중간에 돈을 전달해준 유동규는 사실
대장동 일당들과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속상 경기도 쪽이잖아요. 아, 성남시 쪽이잖아요.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있었다면 임명이 됐던 사람이고요. 경기도지사로 왔을 때는 경기도의 핵심적인 직책에 또 유동규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 유동규도 똑같이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일까? 정진상 씨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스크럼을 짰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핵심 요직에 하나하나 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벌써부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불이 옮겨붙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사태 초창기 때 어떤 식의 대응들을 했는지가 결국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하게 예. 됩니다.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때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안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차라리 그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후회를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 상태 속에서 관련된 사건에 관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지금 이것을 무리하게 검찰이 짜맞추게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몰아가게 된다면 만약 현재 검찰이 의심대로 사안들이 진행이 돼서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실제 대통령 선거 정치 자금으로 예. 대장동의 불법 자금들이 쓰이게 됐을 때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질 수 있을지 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일단 아까 제 입장을 여쭤본 게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이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안 쓴 거 아니냐 라는 것과 김용이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양당의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 반으로 잡혔다라는 내용도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속보가 많습니다. 첫 번째 속보는 정리하면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체포한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3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혀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 이 받은 돈 중에 1억을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다시 돌려줬다라는 의혹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는 8억이 전달됐다라는 언제 어디서 금액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모이사 돈 전달책 이모이사의 메모까지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게 물증일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한번 연결해보죠. 민주당 사로 갑니다. 원래 국정은 집권 세력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또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권한을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가급적 통합의 정치를 하고 야당과 협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정해진 정책 과제를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집권 세력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국을 보면 집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협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와 협치는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통치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말살하고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경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빨간불입니다. 민생은 벼랑 끝인데 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태도는 정치가 아니다. 협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려 하냐, 말살하냐 하냐라는 항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좀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럴 리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 몰랐다면 보세요. 측근들,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볼 때 측근으로 분류했던 유동규 씨 돈 받았죠? 의혹이 나왔죠? 김용 부원장 돈 받았다는 의혹 나왔죠? 이화영 부지사 돈 받았다는 의혹 나왔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다 몰랐거나 본인과 상관없다면 도대체 이 측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의혹 상태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낮은 인연의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인연들이 결과적으로 그 당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안혜정 씨와의 관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파트 제조업 조합장 입장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도움 결의를 한 거죠. 그분들이 과연 민간 사업자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갔다라는 면에서 정치적 그 도의하고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지고 지금도 보면 남욱 씨가 먼저 예.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사관들이 이게 맞냐 하니까 말하자면 유동규 씨가 입을 다물었다가 작심하고 태도의 변화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것은 야당 탄압과 뭐 정치 말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 말대로 나는 떳떳하다. 한 푼도 불법 자금이 안 받았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하겠다. 당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협치는 협치고 형집행은 형집행이라는 관점을 보여줘야만 밑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도 믿고 따를 수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원론적인 나는 돈 안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고 말하자면 같이 저항하자는 뜻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 태도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조차도 네. 확신이 없다 대표에 대해서 만약 확신이 있다면 아니 민주연구원도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수사할 것은 협조해 주겠다 김용 씨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전체가 본인으로 의한 리스크를 다 껴안게 하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데 이 말에 한계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예. 오늘 실질 심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예. 만약 그 결과적으로 그 말이 법안에서 받아들여서 구속 적부심이 통과된다. 예. 구속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메모가 입증되는 거고 원래는 예. 회계 책임자들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먹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지금 상황은 간단하지 다만 이 돈이 그야말로 유동규는 유동규대로 김용은 김용인대로 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일부 그 돈을 가지고 대선 전국에서 예비 후보 시절에 갈 수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명확하게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앞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측근 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응도 애매하다. 당내에 있는 반신반의하고 있을지 모를 민주당 의원들에게조차 확신을 주지 못한다라는 의견이에요. 전용규 의원님. 그 대표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두둔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검찰만 들어갔다 나오면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자기가 뭐 영웅이 되고 싶어서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남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한나라당 청년이 부위원장을 했던 남욱 변호사가 완전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거리가 멀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JTBC가 처음에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뭐 피한 방울 안 나오더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절대 뭐 건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장동 전체의 뭐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 씨도 그 예전에 그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가서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랑 이재명 지사와 그때 당시 지사와는 엄청난 이제 대척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에만 갔다 오니까 말이 바뀌는 겁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옆으로 돌려서 줬다느니 뭐 다양한 이상한 의혹들이 나오는 거고 유동규 씨가 갑자기 오늘 밤 석방되고 김용 이제 부원장이 갑자기 또 기소가 되는 뭐 이렇게 불구속 뭐 기소까지는 안 갔지만 갑자기 소환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영화에서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돈 줬다고만 해라. 내가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검찰한테 덮어씌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의구심만 품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박지원 당시의 원내대표가 돈 받았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막 당했어도 진짜 박지원 대표가 돈 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대법가서는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은 정말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표도 아니 나는 돈 받을 돈 좀 없고 남욱 변호사도 옛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돌아서 돈 받은 것처럼 모든 게 보도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네.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이 애초에 했었던 발언을 더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검찰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은폐하고 있다가 하나씩 얘기하는 말들이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법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돈을 한 번 더 받은 적 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언제냐? 성남시장 재선 때다. 시기가 겹친다. 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김용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2014년 1월 1억 2017년에 뒷돈을 받았다. 첩보 입수 추가 진술 추가 수사 중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남욱동 일당 미래신도시사업 추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김용 성남시 의원 선거 기간 이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1억의 뒷돈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을 다물고 있었던 유동규가 진술을 했는데 유동규의 진술 내용이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했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회계 담당자가 남겨놨다는 메모 내용과도 일치하더라라는 상황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수사 내용이 급기야 조작됐을 수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의구심, 의혹 제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규의 이 진술 민주당에서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수사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각이 다른데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한 달 전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시작됐다. 대장동 의혹 1년째 구속재판 받던 중 위례신도시 의혹까지 추가되자 김용의 경선 자금 전달했다. 실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폭탄 마련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대목도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대목을 두고 검찰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했길래 없던 내용까지 저렇게 진술을 하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흥미로운 얘기는 검찰총장이 회유하고 싶었으면 구속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회유했을 거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공격과 방어 장면인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를 해서 수사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불법 수사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회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 법원에서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간 사람은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과거에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때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십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립니다.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처럼 검찰이 유동규를 강하게 회유하거나 혹은 뭐 더한 걸 해서 없던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얘기대로 검찰이 회유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풀어줬겠냐,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즉 유동규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짧게 토론해보죠. 전용기 의원의 이야기 들었으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네. 검찰이 회유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동규가 마음을 바꿔서 진실을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유동규가 폭탄 발언하고 있잖아요. 회유하면 그거에 관해서 폭탄 발언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렇다면, 만약에? 예.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예. 게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지형도 앞으로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에게 아, 너 잘 불면 우리가 내보내줄게, 불어 해서 정말 그런 심한 회유 이런 게 들어와서 정말 이 사람이 밖으로 풀려나왔다 칩시다. 풀려나와서 한 1, 2주 있다가 아이 뭐 또 원래 알던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다가 이거 기자회견 한번 할까? 뭐 김모 검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뭐 내보내준다 그랬어. 내가 이 회유해가지고 그냥 하고 그냥 쉽게 나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리스크를 검찰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폭탄 발언을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의 대선 이전 발언은 하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왜 이재명 대표에게 나쁜 얘기를 해요? 그때는 뭐가 있어도 꽁꽁 숨기겠죠. 근데 대선도 치고 구속기간도 길어지고 추가적인 혐의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교정시설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는데 이거 이렇게 나만 다 뒤집어 쓰고 이거 진짜 10년, 20년 감옥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얘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의 거기에 대해서 부합하는 진술이 나오고 부합하는 물증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앞에 아 내가 정치적으로 살아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진술보다는 내가 약간의 체념을 하고 아 이제는 내려놓고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진술이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부합하는 관련 진술이 있고 증거가 있냐의 문제입니다. 자, 양자의 입장 전해드렸고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검찰의 시각과 민주당의 시각, 국민의힘이 보는 시각 저희는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았어요. 검찰총장이 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검토하겠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장에 있던 검사 와이셔츠 단추 뜯겨 나갔고 돌아가는 길에 컵과 달걀이 날아왔다. 법을 따라 집행한 공무에 방해가 있었다는데 울타리 돼야 한다.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송경호 지검장,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국감회방, 호도주장,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 즉각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네. 지금 빨리 국감 질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하나만 서둘러 묻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 지금 검찰의 입장 들었거든요. 아니 정상적인 법 집행을 도대체 민주당이 어떤 근거로 방해하느냐 책임 묻겠다. 정확하게 검찰 정권이 딱 도래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제 법사위 국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이슈에도 얘기할 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과 그 대검에 있는 그리고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검찰총장까지 참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질문을 했고 검찰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주장만 되풀이 되는 것인데 저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총장 자체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봤을 때 그냥 민주당이 막 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제는 진짜 검찰 정권이 완성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용기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전 의원은 국감장으로 저희가 좀 돌려보내드리겠고요.
자, 발언 하나 들어볼 텐데 논란이 되는 발언이에요. 민주당 앞에서 압수수색을 대치하던 당시에 주철현 의원이 그 증거 있겠냐? 이미 다 치웠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검사는 항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그냥 국정감사 마비되고 말이야. 아니, 그러기도 하고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수가 있어.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생각을 해봐라. 다 치웠다고요? 안 그랬겠어. 내가 보기에는 압수수색으로서 필요성은 이미 내가 보기에는 끝났어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면서 압수수색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 그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오셔서 내일 오면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건 의원님 문제. 말씀을 들으면 내일 와도 어차피 아무런 자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주철원 의원이 그 이미 다 치운 거 알잖아.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저 자리에서 내일 오면 우리가 줄게 했는데 합쳐보면 검사의 발언은 다 치우고 내일 오면 주겠다는 게 위험한 발언 아니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미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선택적이고 또 이런 어떤 주치료원 같은 주치료원은 또 대검 강력부장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검사 출신 그런 부분이라서 더욱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조금 뭐랄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역지사지로 검찰의 입장이라든지 공정함을 좀 더 중시해야 되는데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국민에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미 제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청와대 같은 부분 대통령실 같은 부분은 그 법에 의해서 이미 제출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선택적 이미 제출을 검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칙적인 논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뭘 원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소프트하게 또 빠르게 검찰의 요구를 민주당이 예.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압수수색 대치 당시에 현장에 있는 검사가 몇 년 전에 우리 보고 잘한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탄압한다고 하냐라고 소위 서운함을 표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대목이 화제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이러고 조용히 끝날 줄 알아? 돌아가시라고. 저는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법원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받은 거예요. 법인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잖아. 본인은. 결국 그 판단은 법원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근무한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을 이제 3시간 있었다는 사람을 뭔 지키겠다고 오냐고. 사람분들의 자료를 보는 걸 왜 막으십니까? 어? 어디 왜 그걸 막으시냐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님,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에 가십니까? 저는 저에게 배당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실체에 따라 판단할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서재현 전 부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네, 예. 서전 부대변인, 지금 현장에 있는 검사는 아니 몇 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수사할 때 잘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왜 탄압하냐. 우리 공무원이다라는 항변인데 네. 그때는 잘했던 검사들이 지금은 왜 정치 검사가 되냐라는 항의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만 이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정치적 논란을 검사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있는 게 김용 부원장은 비상근으로서 근무도 뭐 세 번 했다고 세 시간 정도 있었다고 하면 제가 검사라면 저는 그 경기도 대변인실을 먼저 압수수색하고 8년 동안 성남 시의원을 했거든요. 압수수색한 이후에 어떤 자료가 나왔건 안 나왔을 때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민주당사에 있는 연구원을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민주당 혹은 이제 그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저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수사적 쇼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사를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 비리로 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을 무작정 압수수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의도가 조금 불순하다기보다는 검찰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4월 달부터 8월 2021년도 보면
그때 경기도 그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욕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 왜 경기도 지사 사퇴 안 하고 본인 돈으로 선거해야 되지 왜 도지사 하면서 돈 아끼고 왜 세금으로 하냐 했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25억의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는 후원금을 다 받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는 표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확인해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경선 때 10억, 유승민 의원은 후원 없이 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가 검찰이 8억을 물론 수수했다. 그게 뭐 앞서 말씀드리신 단정이지만 확정적이라도 이것이 대선 자금 견성용으로 갈 만큼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돈이 필요한 부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흥미로운 발언이에요. 돈이 궁하지 않았다. 받을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다면 입장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김용도 받았을 리 없다. 라는 부분이 있고 김용이 받았을 수 있지만 그 이 대표가 안 썼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민주당의 노선 정리가 아마 될 걸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장면이군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당사를 압수색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만 1년 전에 주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사뭇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1년 전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방해하는 이 국민의힘 행위는 법질서를 부정하자는 것입니까? 정당한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것은 후한 무치이고 양심불량의 극치입니다.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의원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두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주제 공개합니다. 불법 자금 강력 부인, 검찰과 야당은 벼랑 끝 승부다. 어제 법사위,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단독 개의를 했는데 야당이 고성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야당 탄압과 법원 수사를 주장하신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유린을 당하고 국회가 왜 유린을 당해요? 떳떳하게 수사 받으세요! 국정감사 진행하고 떳떳하게 수사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이원석 검찰총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검찰총장이 마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장을 상대로 보복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드리겠다는데, 왜 마다하십니까? 뭐가 구려서 이걸 이 기회를 마다합니까? 국회 경위님들,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유동위원장, 우리는 그걸 내란 얘기요? 경위를 왜 불러요? 회의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회를 내라는 거예요? 도저히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불법 자금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그러면서 측근인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친이재명계 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합니다.
최측근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대표는 김용 부원장이 돈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들은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전용기 의원과 서재원 부대변인의 말씀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 부원장의 금전 거래를 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신 겁니까? 대표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친이재명계 의원이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불법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곧 그게 이재명 후보의 불법을 의미하나 이재명 사원 리스크 운운할 문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명확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명확한 입장.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명확한 입장.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도 조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지만 네가 받았을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지금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정답은 아닌데 정답적인 말은 그냥 수사를 지켜보고 사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나 진실을 모른다라고가 어떤 불필요한 오해나 다른 정쟁의 요소를 차단하는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하지만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 의원이 받았다면이란 조건, 그냥 가정적인 얘기가 했었는데 외부에서나 혹은 오해했을 때는 아 그러면 받았다고 확인한 겁니까라고 되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 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은 최측근이 이제 김용 의원이기 때문에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십수년 동안 정치적 동반자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표시를 한 것이고 그런 인성이라든지 그런 정치적 행보는 단연코 없다라는 어떤 확신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김용 부원장이 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겠군요. 그냥 말씀드리니까 돈을 받았는데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도 않았고 받을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재명 받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하고, 부인하고 있는, 있는 것이죠. 부인하고 있는 거다. 예, 예, 자, 그게 공식 입장이군요. 예. 철험의 의원들이 공수처가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차의 검찰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야당 탄압입니다. 정치검찰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윤석열차에 올라타 정치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검찰의 직권남용을 수사해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흥미롭진 않은데 독특한 주장이에요. 공수처가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라라는 주장, 천하람 변호사님, 법리적으로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너무 창의적인 주장이라 가지고 도저히 논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는데 뭐가 조작인지가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 진성준 의원 얘기했잖아요. 진성준 의원 얘기처럼 김용 의원 돈 받았,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돈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지금 돈을 쫓아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조작입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지금 뭐 직권남용하고 있다. 자, 봅시다. 만약에 검찰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갑자기 민주당사에 들이닥쳤다 하면 혹여 저 얘기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예.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잖아요. 김용을 예를 들면 검찰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가뒀습니까? 아니거든요. 체포영장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거기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열심히 애써가지고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그 난리를 치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를 오히려 희화화시키고 무의미한 정쟁의 도구로 격화시킨다. 저는 이런 얘기는 정말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권성동 의원은 죄 없는데 핍박받고 있다는 식의 삼류 정치 심파다. 조국 소신투다. 김기현 의원은 내로남불 이재명. 적폐와 불의의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 맨날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김기현 의원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공식적인 입장은 대선 자금을 받은 일도 없고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김병민 대변인님 이 입장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준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김용 부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게 검찰이 보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민주당의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은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경선의 자금이 쓰였다라면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개별적인 범죄 행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게 본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경선, 4월부터 8월까지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데 경선 당시에 쓰였던 돈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상대 진영 후보 입장에서는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쓰였다라면 이거는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민주주의 자체를 형해화시켰던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1원 한 장 불법 자금 받고 쓴 일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던 게 얼마 전 쌍방울로 커지니까 쌍방울로부터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 뭐 이런 방식의 주장처럼밖에 사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워낙이나 대장동에 관련돼서 최대 치적이라 그랬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의혹이 민주당의 불법 대선 정치 자금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된다면 이거 왜 민주당에 있는 만약에 여기와 관계없는 의원들이 있으면 같이 한 몸처럼 엮여 들어갑니까? 관련된 내용들의 긴급체포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내용들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를 가만히 보면 본인의 측근인 김용의 체포 그리고 본인이 지사 시절 임명했던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 그리고 본인이 성남시청 시절에 임명하고 도지사 시절에도 주요 직책에 앉혔던 유동규의 구속, 줄줄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본인의 진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왜 민주당이랑 한 몸처럼 엮여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가 일단 차분하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신뢰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단은 민주당도 다 같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자라고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명기한 의원. 이 대표는 설명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고 있다. 당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의원. 검찰 공격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 같아 걱정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이 대표 공개 비판하다가 개딸한테 당할 수도 있고 당내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 누구라도 쉽게 못 나설 것이다. 당내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많은 관계자들이 솔직히 나도 좀 확신이 없다. 반신반의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대표 있지 않는 게 좋다. 아하.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이런 사태 올 줄 알았다. 내가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라는 서론 의원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당내에서 서론 의원을 포함해서 네. 예견했다. 그래서 당대표로 나오면 안 됐다. 라는 일종의 비토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당내에도 반신반의하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진짜 김용이 안 받은 거 맞냐라는 걸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수로 확신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계 의원들의 입장은 아마 먼저 오히려 당내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그동안에 이제 당의 통합, 어차피 대표가 됐기 때문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드러낼 수밖에 없고, 최소한 제가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설령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김용이나 정진상 같은 사람을 당내 주요 보직에 앉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물론 결백하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는 그와 같은 일과 연관될 수 있는 또 충분히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당내 주요 보직에 앉힘으로써 이런 사단이 생겼다라고 보는 예. 일부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서론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근거가 있을 것이다.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도 한다. 근거 없이 8억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 그러니까 서론 의원은 김용 원장이 받았을 거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시기, 장소, 일시 이렇게 특정돼 있고 각각 수속 구속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일치됐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한 개연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미 이낙연계 의원들은 본인들은 이미 그 전에 그런 단서를 많이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당내 경선에서 그걸 공격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가정치를 확신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러한 발언, 작심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당내에서의 파열구도 생기고 있다. 또 이재명 리더십의 한계도 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자, 서재영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도 안 받았을 것이다 라는 강한 부정인데 지금 서론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거 없이 8억이라는 돈이 나왔겠냐.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다 한번 진실되게 물어보면 당을 걱정해서 혹은 총선을 걱정해서 본인의 안위를 걱정해서 다 다양한 것인데 문제는 사실이고 그 근거가 있느냐잖아요. 8억이 아니라 80억을 받을 수도 있고 800억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의 수익이 그때는 당시에는 1조였지만 뭐 성남시에 예산하면서 5천억이 깎여서 최종적으로 한 5천억 정도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냥 8억이라는 그 8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유동규하고 그 당시에는 1조의 수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성남시는 그거를 5천억을 시에 즉 시민에게 환수해야 된다고 해서 왜 어떻게 보면 공모자인데 둘이 싸우게 된 그 어떤 배경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김용 그 이제 부원장이 8억이라는 받았다 안 받았다보다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향후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언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1야당의 압수수색은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당사 침탈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라. 야당의 당사를 겨냥한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대통령의 의지 없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입니다. 슬퍼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오직 있으면 야당이 국정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 자, 야당의 주장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정치 탄압이다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 야당이 여당일 때를 되새겨보라 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일종의 정치 탄압도 아니고 민정수석실도 폐지를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데 라는 반박이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여당일 때를 되돌려보라 라는 얘기도 했는데 자 김병미 대변인님 네. 야당이 여당일 때를 되돌려봐라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막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이런 거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 막 열어갖고 캐비넷 문건 흔들고 수사당국에 넘기게 되는 거 이런 거 두고 우리가 야당 탄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경선 시절에 냈던 가장 핵심 공약 하나가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 예. 사정기관을 뒤흔들고 이런 내용들 다 보고 받아가면서 권력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 보고받으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다시 한번 한 것이고요. 지금 없는 죄를 똘똘 말아갖고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나와있는 대장동 의혹들 다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자금 내용들도 경선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내용이 아니라 이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으로 또 다른 피해를 받을 누군가는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야당 탄압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데 지난날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했던 일들을 좀 차분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대통령을 대선 기간 보좌했던 대변인 출신의 김병민 비대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현장도 물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준비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전현희 위원장, 배현진 의원이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질척거리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반응을 한 게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질척거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그 상임위장의 발언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에 중요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나중에 질의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좀 시간도 없는데. 아,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질척거리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어원이 무엇인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어원 그러니까 그 사전적 의미는 지늘기나 반죽 따위가 물기가 매우 많아 차지고 진 느낌이 들다 이 이상의 사전적 의미나 어원의 그 유래가 없지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예. 이 질척거리다가 사전적으로 우리 그 한국 우리말로서 외설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까? 질척거리다는 질다라는 형용사에서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습기가 예. 많다는 뜻이죠. 이 질척 논쟁.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갈치 논쟁이어서 질척 논쟁. 서재원 천하람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그 제부터 할까요?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는 배현진 의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떠나서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전현희 원장 얘기한 거는 국어 논의 자체 질척거리다라는 그 단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자꾸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 바뀌었고 한데 그 자리에 왜 자꾸 그런 어떤 그 바지 가랑이 잡고 있냐 그런 의미에서 질척거리다 말을 썼고 그 의원을 찾아서 찾아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 실질적으로 유명 해외 연예인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얘기해서 질척 SNS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2016년도에도 보면 드라마 주인공이 이혼한 배우나 어떤 했을 때 그 어떤 그 여성이 계속해서 질척거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질척거리다라는 것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은 사실은 피해자 중심주의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미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은 그건 성추행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윤창현 의원 또 왜 보통 질척거리다 말 자체를 우리가
일상화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왜 자리 욕심을 그렇게 내냐, 왜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왜 여당 같은 의원 역할을 하냐,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 정치적 공격을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는데 저렇게 여성을 질척거리다는 말로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인격 모독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윤창현 의원도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간 걸 또 키운 게 배현진 의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 이걸 뭐 국립국어원장한테까지 물어볼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용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없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 내가 수치심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해서 모든 걸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일상적인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 배현진 의원도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윤창현 의원이 질의했을 때의 얘기도 뭐 연인 사이에 헤어지고 뭐 질척거리는 감정 이런 문제 아니라 답변을 그냥 예 아니오로 해달라, 왜 이렇게 답변을 뭐 깔끔하게 안 해주냐라는 거에 대한 반대 의미로 썼던 것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대한 그런 문제를 결부시킨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답변도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치 선배이신 김용주 의원께서 보실 때는 네. 어떻습니까? 이 담론. 글쎄요, 사실은 뭐 이 국정감사에 국립국어원 원장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냥 뭐 AI나 저 네이버 검색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정말 국립국어원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좀 정책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굳이 국립국어원장을 불러다가 그 질문을 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좀 아쉽게 생각. 물론 뭐 그 국감장에서 다른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그 국립국어원장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노릇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바로 난 이거 실루엣 박범계 의원인데 지난 18일 국감장에서 박범계라는 이름만 나와도 빵빵 터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감 현장으로 가보시죠. 감사원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검찰 대신에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치워주고 검찰이 그 깔려진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성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어. 이성윤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우리 이정수 검사장은 우리 박범계 장관. 박범계 죄송합니다. 공판에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점은 달라진 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된 겁니까? 말씀 못하겠지. 잘 아시잖아. 뭘 잘 알아야 다 잘한다. 좀 그러지 좀 말아요, 검사분들은. 검사 출신분들. 이제 조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얘기가 너무 많아. 아니 주말에 좋은 일이 있는데 조금만 들어요. 그렇게 좀 받아 주세요. 왜 다들 박범계라는 이름만 나오면 웃음을 참는 걸까요? 6년 전에 박범계 의원이 본인이 뿜은 적도 있었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감사가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시만 끄세요. 네, 또 제가 위원장 할 때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아이고, 하여튼 다시 봐도 이유를 모르는 웃음이 터질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자,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리지 트러스 영국 총리가 44일 역대 최단명 총리의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I have therefore spoken to His Majesty the King to notify him that I am resigning as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I will remain as Prime Minister until a successor has been chosen. Thank you. 자, 내용 보시죠. 지난달 6일에 취임했고 영국 첫 40대 여성 총리였는데 44일 만에 물러났어요. 감세 조치를 정책을 했는데 이게 역풍을 맞았죠. 국채금리 급등, 파운드화 급락, 후폭풍이 거세서 4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름만 나오면 국회에서 이제 웃음이 터지는 것, 여러 가지 의미로 박범계 의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분위기도 좋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속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돌직구 이슈에서 가장 발빠르게 관련된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 11시부터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저희 채널 A에서는 잠시 후 11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뉴스 A 라이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심층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돌직구쇼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